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28일 도시경관 전략계획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영주시는 선비예고장 영주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시가지 경관 개선을 위해 영주시 도시경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8일 오후 4시 영주 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가 수립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영주의 특성을 살려 선비예고장 도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주 자체의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도시 디자인적 특성을 발굴, 보존하고 개선, 창조,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디자인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주 전역을 북부역사문화권역, 중부시민리더권역, 남부레저문화권역 등 3개 경관 권역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관리 원칙 등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설치관리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구축, 관리를 위해 도시경관 정책 목표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계획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선비정신을 담은 경관, 영주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을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